페이몬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진짜 되게 많아요. 너무 떡밥이 많아, 현재. 그러니까 요즘 스토리를 보면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페이몬이 유달리 좀 여행자한테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막 여행자랑 떨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여행자가 잠깐 떨어져서 어디 갔다 온다고 해도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여행자랑 떨어지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행자한테 집착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카리베르트 때도 페이몬뿐만 아니라 여행자도 페이몬한테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유독 페이몬이 그런 게 강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몬에 대한 떡밥을 생각해보면 이게 의심이 안갈 수가 없는 게 결국 페이몬이 현재 누구로 의심되냐면 파네스로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페이몬이 파네스로 의심되는 시점에서 페이몬은 마찬가지로 스토리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물론 페이몬이 파네스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묘사가 된게 암수가 구분이 안 되고 왕관을 쓰고 있다. 약간 이런 거 보면 페이몬이라고 보는 게 거의 합당하긴 해. 페이몬 천리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지만 페이몬이 여행자한테 집착하는 성향이 요즘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좀 보이니까 그게 좀 신기한 거죠. 복장 자체도 셀레스티아 7신상에 있는 장식들 보면 이것도 연관돼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 뭐라 그 트리케트라랑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페이몬이라는 존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망토 자체도 저 우주가 표현되어 있는 시점에서부터 굉장히 특이한 망토거든요. 그리고 페이몬 나올 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별자리 같은 거. 이거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한천의 못에서 볼수 있어요. 한천의 못에서 이 똑같은 효과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좋든 싫든 셀레스티아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티바트 편이 끝난다면 페이몬이 파네스랑 연관돼 있으니까 분명히 원신 스토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원신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나중에 여행자랑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행자는 티바트 세계 밖에서 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페이몬은 세계수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계의 궤변이 일어났을 때 기억을 잃었다는 점에서 세계수에 기록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시점으로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페이몬은 티바트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만약에 나중에 티바트라는 스토리가 끝나면 페이몬은 과연 파네스나 아니면 다른 존재로 티바트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하는 여행자랑 같이 티바트 세계를 떠날 수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충분히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호요버스 스토리가 그렇게 밝은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몬하고도 충분히 나중에 이별을 할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파트너인데 결국 최고의 파트너도 나중에 헤어질 일이 나온다 이거지. 결국 여행자 페이몬이랑 대비되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행자 남매랑 데인슬레이프예요. 여행자랑 페이몬은 티바트의 7개국을 서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인슬레이브랑 페이몬이랑. 근데 결국 여행자 남매와 데인슬레이브는 서로 갈라졌어요.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근데 페이몬이랑 여행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거보다 페이몬이 너무 떡밥이 많은 캐릭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뭘까? 그리고 솔직히 이만한 덩치에 그만한 밥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 사유 월급이 한달 몰아 30만 몰아인데 식비로 30몰아를 처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몸집에 그만한 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티바트도 이제 명확하게 티바트 편이라고 명시가 된 시점부터 저는 분명히 티바트 편이 끝나고 나중에 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여행자도 별바다를 건너다니던 존재고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은 존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티바트 편이 끝나고 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시점에서 페이몬이 존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든다는 거죠. 왜냐면 페이몬이 결국 되게 중요한 떡밥을 가지고 있고 티바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존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스토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게 분명하고 정말로 최고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자가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페이몬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호요버스는 충분히 페이몬을 어떤 장치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 여로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페이몬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페이몬이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하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페이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페이몬이 배신할 수도 있다, 아니면 페이몬이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결과적으로 여행자랑 나중에 여행을 계속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여행을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페이몬이 없는 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여행자 목소리보다 페이몬 목소리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페이몬이 사라졌을 때 뭔가 원신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뭐 나중에 이야기를 잘 풀어주겠죠. 되게 허전할 것 같아. 나중에 페이몬이랑 헤어지는 건 아닌지. 그거 관련해서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페이몬이 흑막이 돼서 나중에 뒤통수를 치려면 파네스가 여행자랑 대립하는 존재라거나, 아니면 진짜 넘어서 천리의 주관자가 페이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천리의 주관자가 페이몬이라는 설은 이제 좀 폐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천리의 주관자는 강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다가 도토레랑 거래를 함으로써 알아낸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림자 이야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강림자가 천리, 네 번째 강림자가 여행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강림자가 천리면 천리는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페이몬은 세계수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어긋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페이몬은 의심이 가는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렇게 떠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아. 이 세계에서는 존재하면 안 될 이레귤러인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지도 않아. 당연하듯이 봐.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티바티 세상에서는. 날려면 바람의 날개를 써가지고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도 벤티의 가오를 받고 날아다니는 건데, 페이몬은 그냥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안 본단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인식 개변이라고 한다면 인식 개변일 수도 있어요. 저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잡아가서 뭔가 실험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반 뭐 보물 사냥꾼이라거나 도급 여단이라거나 이런 신기한 존재를 보면 데려가서 팔만도 한데, 그런 식으로도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 도토리도 관심이 없잖아요. 저런 특이한 존재한테 관심이 없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아무리 봐도. 이러나 저러나 페이몬은 확실히 특이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니까. 절대 평범하지는 않지.